있는 남자 김용기 부위원장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김용기 화이팅! 화이팅!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남면민 여러분, 그리고 유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 가평군 선거대책본부장 김용기 인사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모든 국민의 승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뜻을 하나로 모으기에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남면민 여러분, 그리고 유권자 여러분, 다시 한번 추운 날씨에 참석하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서남면민 여러분, 그리고 유권자 여러분, 이제 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선택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을 우리 대통령으로 선택할 것인가는 결론은 명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재명 후보는 어떻습니까?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고 각종 비리와 부패의 의혹으로 국민들에게 상실감만 안겨준 후보입니다. 유권자 여러분, 정과 사범이면 동네 이장이라든지 아파트 관리인을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고 각종 비리와 부패의 의혹으로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안겨준 후보입니다. 이런 후보를 청와대로 보낼 수는 없죠? 서남면민 여러분, 그리고 유권자 여러분, 국민의힘이 완벽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미흡한 점을 보충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국민통합정치 번영의 경제를 이끌어갈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윤석열 맞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어떻습니까? 민생과 경제, 자유와 공정을 살릴 후보,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는 후보입니다. 분열과 갈등이 아닌 통합과 내일이 기대되는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갈 후보, 국민의힘 기호 2번 윤석열 후보와 함께 손잡고 정권 경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맞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남면민 여러분, 그리고 유권자 여러분, 3월 9일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바쁘시더라도 3월 9일 기호 2번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셔야 정권이 교체됩니다. 어저께 밤에 뉴스에서 부재자 투표가 36.9%가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바쁘셔서 투표를 못하신 분께서는 3월 9일날 한 번도 빠짐없이 꼭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지지하여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결과가 중요합니다. 기왕에 이긴 선거, 가평군에서 대한민국에서 1등하는 지지율을 높여서 가평군이 요구하는 사업과 각종 규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든지 농업진흥기업, 상수도 보호구역, 수도권 정부개혁법 등 2중, 3중으로 진척된 규제를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윤석열 후보를 선택하시면 첫 번째, 소공인과 사용업과 자유보장을 서민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두 번째, 백신패스, 백신접종, 전면 자율화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ITX를 마석, 청평, 가평, 신천까지 연장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가평 대교부터 하출립 경진국도 노선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국제한류문화센터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송산IC 개설과 솔곡에부터 서정면까지 도로를 개설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서량면 미니 수건 사업인 버스 터미널 장소도 선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량면민 여러분, 그리고 유권자 여러분, 국민의힘 기호 2번 윤석열 후보와 함께 나라다운 나라 가평 지역을 발전시키고 국가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3월 9일 반드시 투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오늘 참여해 주신 서량면민 여러분, 그리고 유권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